대구대학교는 저에게 20대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작은 사회다. 대구대학교는 시작인 것 같아요. 네.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사회에 나가기 전에 미리 약간 작은 사회적인 활동을 경험을 하게 해주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. 전 평소에 대학교로 오기 전부터 좀 장애아구들, 장애인 어떤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뛰어난 학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대구대학교 오게 되었습니다. 학교가 예뻐가지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막 나무 예쁘고 이런 거. 그런 거 기분 좋더라고. 그럴 때마다 저희 학교가 좋구나, 우리 학교가 좋구나 생각해요. 전국에서 손꼽을 만한 정도의 크기의 캠퍼스에다가 보시면은 조경이라든가 뭐 이런 그 경관이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. 또 대구대학교 하면 장애아구들과의 소통, 뭐 화합 또는 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, 다들 대학교 부지가 작은데 여기는 엄청 넓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게 캠퍼스다 싶어가지고 훨씬 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. 아, 저는 신문기자. 저는 전공을 살려서 뭐 연구실이나 그런 질병 같은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. 중국어학과를 전공을 하면서 무역학과를 복수전공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무역 쪽으로 나가고 싶은데, 일단 뭐 영상 쪽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포스터 쪽, 그 브랜딩 하는 쪽도 관심이 있습니다. 지금 숨이 턱 막힌다고 해야 하나? 좀 그렇게 좀 넘기 힘든 벽. 어떤 일단 취업 이런 게 제일 걱정이 되니까 부담스럽죠. 아무래도 저는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되고 합격만 계속 보고 몇 번을 시험 쳐야 될지 잘 모르니까. 엄마도 부담 안 주려고 그냥 뭐 하고 싶어라고 간혹 물을 때는 아직 막 모르겠어라고 말할 때 되게 미안하다 혼자서 속으로는. 하고 싶은 거는 다들 너무 걱정하시거나 뭐 안 된다 이렇게 꼭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, 1, 2년 늦다고 평생 뒤처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들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여유롭게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 일단 좀 남을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. 제가 어디서나 힘들 때 물어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좀 그런 사회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신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도 많잖아요. 어떻게 보면 마음까지 좀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하면서 일하는 거, 그게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학교잖아요. 그래서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저 혼자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, 그런 인식을. 근데 그 인식이 바뀌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. 효진아, 경서가, 민구야, 정희와, 진혁아, 소연아, 대현아, 예진아 화이팅, 지혜야 화이팅.